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상용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바로 넘기겠습니다. 질문 없이. 뭐 정신이 없어요. 시장보다 보면 그냥 오히려 백지 상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 1930포인트 넘게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미중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했지만 문제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제도 낙폭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낙폭이 제한됐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주목할 부분은 미중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그렇더라면 완전히 해소가 됐나?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죠. 아직은 아니죠.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여전히 전화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193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 줄여버립니다. 일부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코스닥이 한 2% 정도, 2.3% 정도 상승을 했다가 네. 2.3% 상승을 했다가 고점 대비 1% 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일부 매물이 좀 나왔고 더 나아가서 오늘 리밸런싱 있는 날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매물, 외국인이 그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뭐 점점 밀렸고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보면 그 비차익 거래, 네. 비차익 거래가 지금 1,350억 정도 나왔어요. 예, 이런 흐름 등 전반적으로 보면 그 리밸런싱으로 인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코스닥은 그러면 뭐냐라고 했는데 코스닥하고 좀 다르거든요. 코스닥 네. 코스피 같은 경우야 리밸런싱에 의해서 매물이 좀 출회됐다고 봐야 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제약업종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를 좀 보이거나 낙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제약업종들이 오후 들어서 재차 낙폭을 확대해 버리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바깥 일도 그렇고 내부적인 일도 같이 지금 다 반영이 또 종가 무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아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 내로 보면 이래요. 그냥 막 왔다 갔다 위아래로. 네, 네. 이게 이제 매물 자체가 오늘 좀 많이 거래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일단 뭐 상승하기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감이 이제 상승으로만 마무리되더라도 왜냐하면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얘네가 마이너스 0.3% 보이다가 마이너스 0.3, 0.4% 정도 보이다가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 네.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전반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일부 쪽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뭐 절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게 장단기금리 차 역전되면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장 후반 그 시간 내로 한 0.2, 3% 정도, 3, 4%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게 장중에 플러스로 바뀌었었어요. 장중에 플러스도 바뀌었었는데 네. 중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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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결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플러스 됐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버텼던 요인.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미국 증시가 밀려버렸거든요. 네. 지금 시간외로 0.2%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 영향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하락폭이 제한됐던 게 오히려 미국 선물 쪽이 쭉 올라오는 흐름이 살짝 보였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좀 하락이 좀 제한되는 흐름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바깥쪽의 흐름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이 오늘까지 좀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